폰까지 보는 건 아니었는데 그 여자랑 별 사이 아니라는 거 믿어. 믿을게. 오해할만 했어. 사람 말을 못 믿고 말아. 우와, 와 대박. 이거 살려고 얼마나. 와 대박. 어떻게 샀어? 새벽부터 줄 섰지 뭐. 그렇게 좋아? 최고 최고 대박이다 진짜. 주말에 인사 드리러 갈게. 우와. 돌아버리겠다. 합격하기 전에 쪽내 써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. 오늘 인사 가면 꼭 깨는데 어쩌냐? 점점 이상한 데로 끌려간다. 이게 살살 달래줘야 돼. 내가 할게. 들어가. 어서 오게 권소박. 곰 맞지? 예. 혹시 그게 뭐야? 뭐 어때? 어서 와요. 우리 딸이 옷 이렇게 입었다고 눈치를 막 주네. 옛날에 입던 거라 좀 쨔네. 습하는 줄 알았는데. 인사드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권태기라고 합니다. 아, 설마 둘이 권태기 아니지? 자, 아, 난 조대보 은강의 아빠. 난 엄마 양반수. 우리 은강이보다 4살 어리다며? 어려 보이긴 하네. 난 조대근. 은강이 오빠 같은 삼촌.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. 아, 조. 앉아, 앉아. 야,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도 아직은 까딱 없어. 아이, 절 안 받아? 아, 절은 무슨. 자. 아, 이쪽으로. 아, 마루가 오래돼서 앉는 데 지장 없어. 술하지? 예. 그 자리가 유독 삐걱거리네. 자리 바꿀까? 그래, 바꿔. 아유, 저기 권서방 앞쪽으로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놓은 건데. 그럼 상을 돌려, 형! 들어! 자, 조심. 미안. 자, 천천히. 오케이, 됐어. 자. 앉아. 거기가 좀 낫지? 움직여봐. 가봐. 얼른 시작하세요. 앉으시고요. 좋은데 말은. 하던 대로 해. 저 우리 사이 술 한 잔 받아볼까? 어이, 건소바. 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예. 결혼은 언제쯤? 아, 그건 의논해서 할게요. 얘가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.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? 여자 마흔 넘어가면 힘들어. 은강이 나 얘기하는 거 별로. 집은 장만했나?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.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. 우선 식사부터 해요. 그래, 그래. 예, 얼른 먹게. 예. 이 자네 장모가 이렇게 생겼어도 음식 솜씨 기가 막혀. 식당에서도 서로 오라 난리야. 아이.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데? 결혼하면 우리 용돈 얼마씩 줄 거야?
한 달에 100원 줄 거지? 뭔 개소리야. 보자마자 돈 타령은. 뭔 새소리야. 확실하게 짱박아 놔야지. 한가하고 심심해서 자식 난 거 아닌데 결혼하고 쌩까라고? 우린 됐고, 얘나 빨랑 데리고 가. 에이, 우리도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. 이 철거 직전이거든. 여기 앉아있다 언제 우르르 때려앉을지. 어젯밤에도 집 무너지는 꿈 꿨어. 어? 나도 꿨는데? 그 정도는 아니야. 이제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어떻게 되나? 부모님은 천안 계시고 아버님은 회사 다니세요. 삼남매 좀 맞지.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요. 왜 네가 말해? 마시면 부모님이랑 살아야겠네. 요새 누가 시부모랑 살아. 장인장모랑 사는 게 유행이지. 자, 갈비가 한우라 그런가? 아주 연하네. 야, 한우 맞아? 아이 참. 권소방도 하나 물고 야무딱지게 뜯어봐. 딸 시집 보내려니 아쉽네. 우리 은강이 우리 집 맞이고 아들 대신인데 이 다음에 우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권소방? 아, 예,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재밌는 얘기예요. 꽃뱀 얘기해줄까? 아, 꽃뱀보다 우리 은강이 어렸을 때 앨범 보여줄게. 얘가 얼굴 하나도 개비 안 했어. 아니, 코를 했지. 갈게. 줄줄 샌다 줄줄 새. 이건 악연이야. 조상님이 사인 주시는 거라고. 그 치마니라 엮이면 안 된다는 사... 아! 또 사인 온다. 아! 아!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요점 정리해봐. 우리 그만하자. 은아, 선생님이 급한 일 생겼어. 다음 주에 보충하면 안 될까? 저야 감사하죠. 보충 안 하시면 더 감사하고요. 권태기 씨 오늘 월차 내셨어요?
비번 바꿨네. 일단 만나. 만나서 얘기. 이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. 비겁하게. 나 죽는 걸 보고 싶니?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순 없어. 안녕하세요, 조은강인데요. 아, 네네. 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, 조은강인데요. 혹시 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택이니?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냐? 밤새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? 똥구멍에 불나는 줄 알았다. 화장실 들락대다 미끄러져서 이꼬라지 됐고 됐냐? 우리 집에서 먹고 탈난 거야? 다들 괜찮아서 몰랐어. 오네 식군 그딴 거 먹어버릇해서 괜찮겠지. 한우도 아니면서 한우라고 속이고. 우리 작은아버지가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근무하신다. 이 결혼 된다고 생각하냐? 그래도 어떻게 문자로 이별하니? 문자로 하나 얼굴 보고 하나 똑같아. 나도 문자로 이별 통보하는 놈들 최악이다 생각했는데 이젠 이해가 간다. 오죽하면 그러겠냐? 화난 거 알겠어.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. 뭔 얘기! 너네 부모님 대체 뭔 생각이냐? 사람 앉혀놓고 뭔 개소리야, 뭔 새소리야 장단 맞춰가면서 집 무너지게 생겼으니 빨랑 데려가라고? 이틀 연속 집 무너지는 꿈 꿨다. 밤새 설사에 힘줄 나가 집 무너져. 3단 콤보 신의 계시 아니냐? 그래 다 좋다 이거야. 아버지 운수업하다 망해서 택시 운전하신다며. 어머니도 레스토랑 하다가 지금은 작은 식당 하신다며. 그 돈 다 뭐하고 노후를 나한테 처맡기냐고. 가만, 그것도 거짓말이지. 아버지 운수업, 어머니 레스토랑. 창피해서 그랬어. 됐다 치고. 우리 집 누나도 알지? 흙수저는 고사하고 손수저도 못 되는 거. 누나가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다면 같이 가보겠어. 툭 까놓고 나 욕해도 좋은데 37에 알바 감당 못해. 자신 없어. 엄마 아버지가 한 말 신경 쓰지 마. 그냥 하는 소리야. 우리 둘만 잘 살면 돼. 모실 사람 누나밖에 없잖아. 싸가진 뻔하고. 어디 격리 다니다가 성질 못 내겨서 잘렸다며. 취직했어. 됐고. 삼촌이란 사람 제비냐? 갑자기 거기서 꽃뱀 얘기가 왜 나오는데? 제비 아니야. 그냥 농담으로. 누나, 이게 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야. 빛은 안 보이고 빛만 보여. 이제 겨우 취업했는데 더 이상 가난하게 사는 거 싫다. 진절머리나 송물이라도 할 수 없어. 임용 다시 준비할게. 몇 년 했으니까 좀만 하면 될 거야. 기어태 안 된 임용이 한 방에 되겠어? 갑자기? 너도 계속 떨어지다 붙었잖아. 나 너랑 못 헤어져. 우리 4년이야. 미안하다 누나. 누나를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. 그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누나 내 집 부엌에 앉아있는 순간 현타오더라. 부엌 아니고 거실. 그래서 욕 한번 크게 먹고 말자 결심한 거야. 미안해 누나. 나 좀 놔주라.
남매 문지방 하필 거기 딱 모아가지고. 아휴, 뭐하냐? 이거 신거지? 이 정도는 먹어도 안 죽어. 뜯어도시 냉장고는 뒤지고 난리래. 갈비찜 어딨어? 그게 아직 있냐? 냄비 박박 긁었구만. 거기다 밥도 볶아 먹었어. 하나 아니지? 따져서 뭐해. 벌써 싸서 강물에 흘러갔구만. 인천까진 갔겠다 야. 이거 식당에서 버릴 거 갖고 온 거지? 아니야, 내가 했어. 통이 이상한가? 왜 벌써 시구질하리래? 식당에서 버린 거 맞잖아! 야! 얘가 왜 이래? 아우! 아, 그래, 식당에서 갖고 왔다 왜? 멀쩡한데 왜 버려? 아깝게. 아무래도 건수박 먹고 탈난 거 같은데요? 탈났대? 밤새 배 달라서 똥구멍이 불났다잖아. 그러다 화장실에서 엎어져서 힘줄 나가서 깁스까지 했고! 아이쿠야, 재수 온 붙었다 야. 젊은 놈이 겨우 이딴 거 먹고 탈난다니. 걸음을 꼭꼭 딛고 댕겨야지 왜 엎어지고 지랄이야. 생기다 말았나. 그러고 보니 나도 좀... 엄마 진짜 너무한다. 처음으로 사위가 민사 온 날인데 어떻게 사위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모여? 제발 생각이 나는 것 좀 하고 살아! 야, 은경아. 설마 그거 먹고 죽겠냐?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저건. 아, 우리끼리면 몰라도 어떻게 식당 잔반 처리를 사위한테 시킵니까? 이러니 은강이 은상이가 형수님만 보면 답답하다잖아요. 오, 새소리야. 그렇게 잘났으면 밥값이나 내든가. 난 먹도 찌꺼기나 갖다 주면서 무슨 밥값이오? 에이! 아휴, 찌... 은강아! 아이고, 찌... 왜? 그 새끼 바람 피는 현장 잡아서 대판 뒤집어 엎은 게 세 번이야. 할 말아. 좀 전에 사과하러 갔었어. 혹시나 형부 될 줄 알고. 근데 그 기집애 팔짱 끼고 휘덕대고 가더라? 안 끝냈어, 그것들. 알고 있었어? 알면서도 결혼하게? 대체 왜 그러는데? 언니 보면 속 터져 죽겠어! 저런 새끼 붙잡아서 무슨 결혼을 해! 저 새끼가 한대? 언니! 나 있지. 내 인생에 이룬 게 아무것도 없더라. 엄마 말대로 이명도 하다 말았지, 공무원 공부도 하다 말았지. 나 이거마저 하다 말면 인생 낙오자야. 결혼이 무슨 공부야? 엄마 아버지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? 초등학교 동창으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다며. 근데도 저 모양인데. 이혼보단 파혼이야. 파혼보단 이별이고. 나 이혼 안 무섭다. 현자 이상함보다 못할게 뭐 있니? 택시 운전도 하게 생겼는데. 차라리 이혼을 딱지라도 붙이는 게. 이혼녀가 훈장이야! 언니, 자신감 좀 가져! 가질 게 있어야 갔지. 은산아, 나 37이야. 직업도 없어. 37이 뭐? 직업은 가지면 되는 거고. 결혼 혼자 해? 언니 혼자 방방 뛰어도 안 돼. 저 새끼 땀만 먹은 거잖아. 저 새끼 애초에 언니한테 감정 없었어. 사귄 지 석 달도 안 돼서 바람피는 개새끼가 어딨냐고. 씨. 인사도 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왔겠지. 미련 떨지 마. 언니 쓰레기 처리반 아니잖아. 철없어서 그래. 결국 돌아왔잖아. 이번에도 돌아올 거야. 결혼하면 나아질 거고. 나아져?
언니 착한 여자 컴플렉스야? 왜 자꾸 착한 척해? 언니 안 착하잖아! 언니도 다 알면서 그냥 하는 말이지. 결혼하면 그래도 공무원한테 시집 갔다는 걸로 37 정리하고 정신 승리하고 싶어서. 그 새끼 부모 만나본 적도 없지? 인사시킬 리가 있나? 그 새끼는 언니를 종점으로 생각 안 해. 그저 지나가는 정류장, 가성비 좋은 여친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. 취업 전에 엉길 때가 언니밖에 없으니 돌아왔지만 이제 안 와. 알면서 왜 그래? 언니 그저 그런 보통 아니야. 똑똑한 사람이야. 그만해라 언니. 결혼이 숙제가 아니야. 바다 결혼 선물. 이쁘지? 함 껴보자. 누나. 태기야. 네 마음 흔들리는 거 알아. 기다릴게. 솔직히 우리 잠도 안 자면서 뭔 결혼? 너 공부하느라 소원해진 거지. 아니. 누나 봐도 이제 아무 감정 안 생겨. 노력할게. 누나랑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.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? 태기야. 누나. 누나도 인정하자. 누나도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. 이러다 금방 마흔이야.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널렸어. 누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. 나 같은 쓰레기 버려버려. 아니. 지난 4년 아까워서 포기 못해. 나 너한테 투자한 거야. 내 청춘, 내 시간, 내 돈, 내 노력, 내 몸과 마음. 공짜 아니야. 갚을게. 얼마면 돼? 결혼해서 갚아. 두고두고. 그만하자 좀! 지난 4년 얼마나 목 졸린 줄 알아? 눈만 뜨면 공부해라. 친구도 만나지 마라. 게임도 하지 마라. 온갖 잔소리에. 이 자리에서 누나가 낸 예상문제 씌우는 게 몇 번이야? 누나가 내 엄마야? 4년 동안 난 죄수고 누나는 간수였어. 난 그날이 후회스러워 죽겠어. 노량진 식당에서 누나 맨 처음 만난 날. 누나가 사주는 밥 얻어먹는 게 아니었다고. 사육할 어린 놈 하나 찍은 거지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널 좋아했고 너의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도 없어. 솔직해져 봐. 뭘? 존심 상해서 이 말하기 진짜 싫은데 누나 마음속에 딴 놈 있잖아. 뭐? 별장 갔을 때도 그래서 거짓말 담지게 안 한 거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왜 그래 진짜. 난 꽁 대신 닭이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. 그 꽁 볼 때도 난 운비야는. 꽁주인도 눈치 못 챘지. 그러니 맨날 영원한 우정 어쩌고 어울리겠지. 꽁도 모르나? 알면서 모른 척하나? 그런 말 하지 말자. 느끼니까 쪽팔려? 그런 거 아니야. 맞잖아. 아니라고. 맞잖아 지구 남편!